낯선 행동을 조절하려면 선생님이 지치시면 안 되는데 선생님들이 많이 지쳐 있어요. 작년에 신규 선생님들 직무연수 추수연설에 장학사님, 연구사님이 저한테 강의 요청한 제목이 뭐였냐? 맞춰보세요. 이거였어요. 부산의 신규 선생님들 강의 제목이 저거였어요. 누가 말씀하셨는지. 아, 네. 축하드립니다. 교사님, 신규 선생님들 이야기. 교사 소진이었어요. 이 발이 돼요? 철밥통이라고 일컫는 교사. 신규 선생님들이 원하는 과목이 교사 소진이었다. 그랬더니, 충남에서 340명 신규 연수 교사 소진이었다. 이제, 세상은 모릅니다. 철밥통이 깨져 있는지. 그래서, 특히나 이 일까지, 이게 3D예요, 3D. 중등에서는 이게 3D입니다. 제가 단톡방을 이렇게 열고, 이렇게 들여다봅니다만, 가슴이 아파요. 특히 방과후 선생님은 내가 왜 이거 하려고 선생님이 됐나. 자괴감을 잡아요. 정체성의 혼란이 오면, 사람이 지치거든. 회계 작업, 선생님이 회계 작업 하려고 학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지금 학법 전당 교사는 수업 지원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이분들을 놔두고 소진이 된 채로 생활 지도를 잘해라. 낯선 행동을 하는 애들을 돌봐라. 하는 건 지금 불가능하다. 자, 그 다음.